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한 남자 통계파랑 바다입니다. 오늘은 유한 혼합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혼합 모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finite mixture 모델이라고 해서 FMM으로 이제 약자로 이제 자주 불리고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그레션 수행을 했을 때 독립변수가 정속변수에 미치는 그 인과관계를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회귀 어떤 이제 모형에 있어서 관측되지 않은 어떤 이지성 그런 것을 이제 고려하고 싶을 때 그럴 때 2,3분포를 가정을 해서 수행하는 기법이 바로 유한 혼합 모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가 없을 때, 그것을 모르거나 그럴 때 관찰되지 않은 어떤 레이턴트 그룹, 잠재 집단에 속할 확률을 모델링하고 그렇게 해서 각 집단의 매개 변수를 추정을 한 뒤 개인이 어떻게 행동한지 추론한다. 이런 것에 이제 목적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속 변수의 확률 밀도를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확률 밀도의 선형 결합으로 설정을 한다. 그러니까 잠재 집단별로 추정치가 다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집단에 여러 가지 유형의 분포가 포함될 가능성 이제 반영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모멘트 그것을 이제 갖는다고 가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잠재 변수 모델의 어떠한지 특수한 유형이 이제 생성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합 분포의 어떤 각 요소들 잠재 집단별로 다른 파라미터를 이제 지니게 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회귀 모형을요 잠재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그 추정치를 각각 좀 다르게 이제 도출을 해보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요. 자, 여기 유한 혼합 모형. 자, 여기는 그냥 전철이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FMM. 자, 이제 finite mixture 모델이니까 FMM이라는 이제 신택스를 사용을 하고요. 자, 여기 뒤에 숫자가 붙어 있죠. 이것은 잠재 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재 집단을 이제 두 개로 설정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세 개로 하고 싶으면 FMM3으로 하셔도 되고요. 전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어떤지 레이턴트 클래스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리그레스, 자, 웨이지, 에이지, 종속 변수, 독립 변수죠. 리그레스 단순 회귀 모형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하고 이제 사후 검정도 이제 수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결과를 보시면요, 이렇게 finite mixture 모델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잠재 집단이 이렇게 도출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개의 잠재 집단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떤 코이피션트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자, 왜 이제 클래스 1입니다. 레이턴트 클래스 1. 레이턴트 클래스 1에서의 어떠한 이제 에이지가 웨이지에 미치는 코에피션트를 봤을 때 1.6, 1.6으로 이제 나타나 있죠. 자, 레이턴트 클래스 1 이제 잠재 집단 1에서는 무엇이다? 이제 에이지가 에이지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웨이지는 1.6 단위 증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자, 이제 레이턴트 클래스 2. 자, 잠재 집단 2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떤가? 여기서는 이제 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죠. 자, 이렇게 에이지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웨이지는 13단위 정도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어떤 잠재 집단별로 이렇게 코이피션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집단을 나누어서 서로 다른 모수를 취할 수 있도록 혼합 분포를 가정해서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밑에 사후 검정 경우가 봐야겠죠. 자, 레이턴트 클래스 마지널 미스 한계 평균. 자, 한계 평균을 봤을 때는요 이제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어떤 이제 웨이지 평균, 웨이지의 어떤 이제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히 웨이지가 잠재 집단 2에서 좀 더가 아니라 많이 높네요. 굉장히 이제 많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자, 한계 확률. 한계 확률은 분류될 확률. 자, 1번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은 대략 90% 정도. 자, 그러지 2번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은 10% 정도 나타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제 집단별 분류 확률도 이렇게 SEM에서 쓰던 거잖아요. 이거 SEM에서 쓰던 거 이제 이렇게 잠재 집단 분석에서 쓰던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혼합 모형으로 이렇게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파이너트 믹스처 모델 FMM을 통해서도 이렇게 잠재 집단별 회귀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한 혼합 모형.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자, 이번엔 이제 프리딕트를 좀 수행을 해볼 거예요. 프리딕트를 수행을 해서 어떤 이제 집단별 히스토그램을 도출하는 방법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A, 2A를 통해서 두 개의 히스토그램을 도출을 해볼 건데요. 자, 잠재 집단 1. 자, 1번 집단은 이제 뮤1이 추정이 된 것이고요. 2번 집단은 뮤2가 이제 추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프리딕트를 수행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레드랑 블루로 이렇게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포를 시각화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포를 시각화해 보니까요. 이제 레이턴트 클래스 1과 레이턴트 클래스 2, 2 집단과 이제 1 집단의 어떤 이런 웨이지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구간별로 나타나더라. 이제 구간별 어떤 빈도 같은 거 나타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이 잠재 집단별 이런 어떤 차이를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도 시각화해서 살펴볼 수가 있더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유한 혼합 모형은 결과를 추정을 하고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시각화를 시킨 방법, 이 방법까지 모두 익혀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